네,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이 6년 만에 무려 두 자리대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름에 따라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노무라 증권이라든가 BNP 파리바, 또 IHS 이코노미스트들이 올해 4월 수정 전망부터 2%대까지 내려잡았었죠. 이런 비관적 전망이 불과 2개월 만에 전에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경기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긴급 진단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앞서 저또 미국 상황 말씀드리면서 1분기 부진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드리면 사실 이 목에 탁 걸렸던 것이 우리 코가 석자인데 우리 경제 성장률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장의 동력이라고 사실 할수 있는 수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뭐 오늘 그리스 문제도 있고 뭐 미국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는 당장 우리 경제가 더 급한 것 같아요.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이제 대부분 압축 성장했던 리듀스 그로스에 따라서 수출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 총수 항목별로 뭐 외수기여도 내수기여도 관계없이 경제 차지하는 그 상징성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수출이 잘 돼야 사실상 한국 경제 전반적인 국민의 그 분위기 이런 것이 좀 밝게 이렇게 되는데요. 상당히 좀 올해 들어서 어두웠었죠. 어두운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5개월 연속 수출 이렇게 그 증가율이 감소세,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거든요. 사실 어제도 5월 수출 그 증가율이 나오고 나서 개인적으로도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자리 때 10.9% 감소했는데요. 두 자리 때 감소세는 아마 6년 만에 그 가장 최대 폭으로 감소한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한국 경제 앞날에 대해서 상당 부분인데요. 문제는 한국의 지금 수출 버틸 업종이 반도체, 모바일, 요 업종 이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다뭐 이렇게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조선업종 그렇고 자동차 업종 그렇고 이런 문제. 이런 그 주력 수출 업체들이 갈수록 그 수출 감소율이 마이너스 폭으로 더 돌아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날도 비교적 수출 전망이 밝지 못하다 하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어제 그 한국 경제 앞날에 대해서 상당 부분 비관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어제 코스피 지수 2100선을 넘겨주면서 어제 한 2070선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당장 한국 경제 문제다. 뭐 그리스 문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 문제야 뭐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대외 환경 요인보다도 한국 경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2개월 전부터 일부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로 전망을 했었단 말입니다. 이 성장률 전망치를 오늘 총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들어서 여러 가지 전망 기관들이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한국 경제 수정 전망을 속속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그 국내 그 증권사들은 뭐 역시 상조하고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는 제3자 기관의 입장에서는 한국 경제를 상당히 앞으로 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자막을 가지고 좀 공신력 있는 기관을 중심해서 증권사의 예측은 빼고 나머지 기관들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분기 전망이죠. 그래서 7월 전망이 과연 그3% 밑으로 떨어질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좀 관심이 되는데요. 일단은 1월 전망 3.4%에 이어서 4월 전망 3.1%까지 돼서 잠재 성장률 3% 정도에 아주 근접하는 이런까지 됐다. 그러면 분기 전망이기 때문에 7월 전망에서 어떻게 나올까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지난주서부터 계속해서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죠. 최근의 전망이니까 자막을 같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뭐 한국은행 자료화면에 나와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지금 급한데 최근에 보면 KDR이라든가 LG라든가 국회 예산처에서 최근에 전망했던 기관입니다. 잠재 성장 3%까지 내렸습니다. 이 기관들이 비교적 정부 기관이죠. LG만 빼고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를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는 이런 그 기관들인데요. 잠재 성장이 3%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낙관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저 정도. 그러면 IMF를 보겠습니다. IMF 올해 성장률이요. 이 성장률이 똑같은 성장입니다. 작년 그 10월에 4% 까지 보다가 올해 1월 달에 3.7% 까지 봤습니다. 이것이 4월 달에 3.1%, 그다음에 이번 주 들어서 3.1% 까지 보고 있죠. 그래서 한국 경제 전망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모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4월 달에도 일부 그 이렇게 시청자분께서 4월 달에 그 수정 전망할 때 우리가 노무라 증권의 2%대. 네. 그 다음에 BNP 파리바의 2%대. 이 전망에 대해서 사실상 말씀드렸을 때 너무 한국 경제의 그 증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초치르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이 됐습니다는 불과 그때부터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근데 결국 국내 기관들도 비교적 전망에 대해서 비교적 좀 밝게 보는 이런 그 기관들도 3%대로, 네. 3%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7월 그 이렇게 수정 전망에서 보면 2%는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 4월 달에는 2%의 전망이 어색해 보였습니다는 지금은 사실 2%가 경우에 따라서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 사이의 체감 경기는 이미 2%대 밑으로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 생각인데요. 이게 어색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제 기관들이 나오죠. IMF라든가 한일이라든가 KDI 같은 국책기관들입니다. 네. 정부는. IMF도 뭐 세계기관이긴 합니다는. 개혁 지연 시에, 이제 개혁 지연 시에 2% 내려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사실상 이것은 2% 인정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진행자분께서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이 빨리 되겠습니까? 상당히 좀 힘들겠죠. 예. 그래서 보면 사실 단서는 이렇게 같긴 하지만 2%의 전망이 어색지 않다는 것은 사실상 KDI라든가 한국이라든가 IMF에서 구조조정이 안 될 때는 2% 내려앉을 수 있다. 그러면 뭐냐? 구조정이 지금 쉽게 되겠느냐? 구조정은 대체로 보면 굉장히 지효성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대가 하반기의 경우에 따라서는 네. 속속들이 예측기관들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전망치다 이렇게 보일 됐습니다. 지금 뭐 환율도 워낙 불리한 상황에 있고요. 수출이 좀 감소 추세에 있다 보니까 뭐 성장률에도 영향을 주는 것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뭐 글로벌 투자은행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예측기관들이 이렇게 한국의 성장을 낮춰잡는가에 대한 이 배경은 몇몇 가지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예. 한국 경제 내부에서 정책을 이렇게 관장하는 사람들 네. 국민 입장에서 뭐가 기대하겠습니까? 한번 따지겠습니다. 국회라든가 뭐. 예. 4월에서도 굉장히 격앙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면 뭐가 기대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그 총상박별들 보면 수출이라든가 민간 네. 소비가 안 되고 지금 메르스라든가 뭔가 해서 앞으로도 사실 한국의 그 소비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축소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있죠. 네. 뭐 이유는 따지다 한테도. 네. 자, 한국 경제 보면 대외적으로 보면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 쪽을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저도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근데 지금은 한국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뭐 미국 경제 따질 일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 문제 따질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국 경제 내부 문제가 더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양해를 구하고 4월 달에 한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오늘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 제가 4월 달에 방송한 내용을 인터넷에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수정하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근데 사실상 자막이 같이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정치권 정부 신뢰 문제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경제 주체들도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자막이 한국 경제 구심점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하는 것은 구심점 없다르게 표현했는데요. 시청자분을 위해서 구심점 진단이라는 표현으로 아마 CG를 약화시킨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심점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경제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경제 주체들은 경제 허전의 심리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90년대 상황과 많이 비교하는데요. 1990년대 상황은 생산비가 높고 효율이 떠진 경쟁 내부적 문제입니다. 기업 내부적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은 경제 외적 문제거든요. 뭐든지 뭐냐. 네. 이렇게 해서 뭐 좀 내다달라. 뭐 좀 내달라. 뭐 좀 해달라. 그리고 기업에서 뭐 세금 뭐 이렇게 해서, 뭐 세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규제하다. 이런 쪽으로 해서 자꾸 하다 보니까 경제 외적 비용이 증가한다. 경제 외적 비용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내적 비용은 기업들이 사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냐. 이거 이렇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걸 좀 당신들이 부담해고 구조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요. 지금 경제 외적 비용이 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선 야, 내가 이 기업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지금 한국 경제 문제에서 보면 밖으로 보기에는 총체적 난국이다 하는 이런 입장이 되고 4월 달에 한국 경제 TV를 통해서 2% 전망했을 때 그때 보면 사실 한국 경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시간이 있을 때 그때 보면 좀
뭐든지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더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오늘 다시 방송하게 되는 이런 배경이 되거든요. 네. 4월 달과 지금 상황. 시청자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좀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이런 얘기 하더라도 지금 국회를 비롯해서 4월 달 상황과 지금 상황과 돌아가는 상황 보면 제가 답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한국 경제가 그때 당시에 게시판을 통해서 왜 2% 얘기를 하느냐, 증시 올라가는데 초치르는 게 아니냐 하는 쪽에 불만이 있었습니다는 지금은 사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오히려 한국 경제를 정부 당국에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네. 국민들이 이제는 내 생활이 어려우니까 국민들이 어렵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그래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 이런 네.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한국 경제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글로벌 투자는 우리 경제 앞날을 좀 비관적으로 보는 요인들을 들어보니까 참 뼈아픈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들어가서 뭐 우리 내부적으로도요. 이 정치권과 정책당국의 지루한 논쟁 이런 부분도 확실히 우리 경제에 발목을 붙들고는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다시 말씀드리기 예.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네. 제가 한번 자막을 갖고 이렇게 한국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 또다시 논쟁이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진단 보면 디플의 가능성을 놓고 연준 이렇게 세우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도 또 디플의 문제 가지고 또 한국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얘기 나오거든요. 디플의가 아니다.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에 계속해서 내려가는데요. 그거 뭐 중요합니까? 디플의 인정하고 경기 처방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게 오래까지 됩니까? 연초부터.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디플레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하지만 아직까지 그래 디플레 가능성이 적으면 지금까지 와서 좀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황은 더 어렵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중요합니까? 한국 경제를 위해서는데요. 또 한 가지, 저 그제까지 한국 경제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획재정부도 했습니다는 또 어제도 보겠습니다. 어제도 자 수출도 안 좋고 수입도 더 안 좋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가 나온 거거든요. 그거는 원화 절상이라든가 하는 게 기업을 목을 재는 겁니다. 이게 흑자가 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경기 진단부터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겁니다. 경기 진단부터. 그러면 지금 장에서 가장 중요한 통화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통화정책 문제도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는 물가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금리라든가 뭔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중요한 겁니까? 경기 안 좋으면 돈 풀고 같이 틀고 금리 내리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아쉬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한두 번 지적사항이 아닌데요. 더더구나 뭐든지 정부 당국에서 그렇게 해서 하더라도 대부분 다 국민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국회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의 표심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 사실상 자당의 세력, 자기의 세력, 자기의 대권 뭐 어쩌고 관련해서 국민의 안정이 없습니다. 들어놓으면 뭡니까? 들어놓아가지고 통과, 어거지로 통과시키면 사실 이게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니까 하는 그런데 그렇게 하나씩 허면 한국 경제는 더 어려진다. 국민들은 더 어려워진다. 이게 입장에서 아까 말씀같이 진단도 네. 잘 안 돼 있고 처방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경제 입법도 안 됐고 자기 입장이 이런 것이 한국 경제를 지금 한번 뼈아픈 얘기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한국 경제 TV 자막 중에서 뼈아픈 자막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잘 사는 국가고 경제 내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수출이 한국이잖아요. 일본에 뺏겼다는 거죠. 일본보다 역전됐다는 거. 이게 뼈아픈 대목입니다. 한국 수출에서 먹고 사는 국가인데요. CG를 우리 보도본부장이 잘라가지고 여러분 그 자막 있잖아요. 뼈아픈 자막입니다. 이런 것을 좀 이렇게 한국의 경제 주체들이 좀 쭉 네.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지금 뭐 다급해진 최경환 경제팀이 잇따라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죠. 예, 2기 경제팀으로 좀 대변되는 초이노믹스 과연 좀 어느 정도 단계에 있고 진행되고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부분 다 지금 상태에서 초이노믹스를 이렇게 보는 데는 네. 하나의 특징이 있죠. 대부분 다. 공생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을 도모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이노믹스는 뭔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지금 경제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정책 당국자와 경제 입법을 만드는 국회와 기업과 또 소비 주체인 국민들이 서로 똘똘 뭉쳐서
경기 부양을 이렇게 달성하는 것이 이게 체육이노믹스 핵심적 존재다 하는데요. 사실상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더니 네. 뭐 역파생협이라든가 세대 간의 세니어를 오브리지라든가 전부들 뭐냐 이게 전부 공생 경제를 통해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방안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어디 하나 합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뉴스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합심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이게 무슨 TV 방송을 통해서 마치 해설하는 사람도 나도 포함하면 됩니다. 저도 포함됩니다. 해설하는 사람은 마치 그거를 이게 방송 해설을 위해서 좀 조합을 시키는 쪽으로 방송 좀 해설해야 되는데요. 이게 제대로 이렇게 그걸 뭐 갈등을 조작시키는 게 마치 자기 위상을 증대시키고 이런 쪽인데요. 그런 쪽이 겹치다 보니까 국민들은 맨날 방송을 보면 갈등 문제가 되고 뭐 하나 이게 조합해서 합의가 됐다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결국 합의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도모하는 정책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경제는 갈수록 초이노믹스에 대한 초반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서면서 결국 경제 성장률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초이노믹스에서 어떤 저희 기업과 연결져서 좀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임금을 좀 올리는 방안 이 부분하고 노동 부분의 어떤 구조 개혁과 맞물려서 말이죠. 이 노사 간에 좀 정면으로 충돌한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걱정되는스러운 부분인데요. 지금 뭐 임금 피크제라든가 이 부분을 두고 지금 사측과 노간의 상당히 불편한 관계. 네. 네 이 부분도 고려를 이제, 해봐야 네.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그 공생 문제 했던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이노믹스의 핵심적인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역파산이라서 임금을 좀 상승하는 문제. 또 구조를 개혁하는 문제 네. 이런 문제가 전부 좀 노사정이 다 합심을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초기 단계는 아니거든요. 이제 경제 선진국에 진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진국 진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같이 경제를 끌어가주는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과거에는 정책 단계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단계에서 방향만 잘 정해주면 국민들은 쫓아를 갔었거든요. 또 기업들은 쫓아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지금 뭐 한국 경제도 지금 더 공평이 되지 않습니까? 정부도 그다음에 국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 지금 상태에서 뭐 장관이든 무슨 장관인들 국회의원들 과거처럼 뭐 무서웁니까? 무서우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를 같이 끌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한국 경제 문제에서 역시 지금 5월 달에 춘추 문제 관련돼 있어 이 문제가 지금 해외에서는 상당히 많이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다 하나같이 임금 상승이라든가 구조 개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노사 간의 합심 그리고 정부가 코디네이션한 능력 이거 바탕이 돼야 되는데요. 이게 좀 따르지 않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합심이 없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금 피크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서로가 이해관계 격간인 상태에서 예. 굉장히 갈등만 이렇게 빚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오죽하면 노사 동의 없이도 임금 피크제 도입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 중이라고 그러는데. 네. 자, 이 경제를 살린다는 것이 뭐 이 여러 경제 주체들 같이 나서야 되는 부분이고 정책 좀 다각도로 좀 내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대규모 재정 지출을 전제로 한 한국판 뉴딜 정책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예. 상당히 그 최경환 경제팀에서 참신한 정책들을 많이 네. 내놨었죠. 왜냐하면 이제 케인전 그 정책의 재정 지출 정책 이런 것은 이제 기본 골격을 하고 있습니다는 민간의 차별을 시킨다든가, 그래서 뭐 수익이 안 나오면 민간을 좀 수익을 보존시킨다든가, 또 민간이 자본을 좀 빨리 그 이렇게 참여시킬수록 패스트트랙 문제를 그 도입한다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재정 투입 처트가 어려운 가운데도 2기 경제팀이 그 노력해서 재정 투입 해서 확실한 그 투자처를 마련한다든가 해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이쪽에 제3의 방식이다. 종전에 볼 수 없는 그 제3의 방식이다 해서 경기과를 반영해서 참신한 정책들을 많이 내놨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재정으로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이 그래도 여유가 있거든요. 건전한 국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재정 지출이라는 게 전부 조세와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국회를 좀 경제입법이 통과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경제입법 하나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뭐 정치도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경제 입법과 뭐와 연관시키는 문제.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연금 개혁과
무슨 무슨 경제 입법과 연계시키는 무슨 소용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시급한 경제 입법이 이렇게 되지 않는, 그래서 뭐든지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관심 있는 공무원 연보, 국민연금 뭐 어쩌고 해서 이걸 전부 경제 입법과 연관시켜가지고 협상의 전략을 하다 보니까 예, 예.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이렇게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집행하지 못하게 되고 집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경제는 추락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뭐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요. 뭐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런 뭐 정부의 정책을 내놓더라도 아, 그냥 잘 됐으면 하는 그 바람뿐이거든요. 어떨까요? 한국판 뉴딜 정책 좀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이 객관적으로 에이.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지금은 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그런 그 정책 대안을 뭐 이렇게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에서 뭐 정책 얘기해봐야 사실 그 뭐 국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얘기는 말뿐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나서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그 모두가 나서려면 역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책임을 잘 져야 된다는 얘기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렵더라도 사실 지금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청와대라든가 아니면은 사실 그 행정부처라든가 그래서 남이 탓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도 뭐 메스라든가 뭔가 하면 남이 탓 이렇게 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뭐 이게 되게 아이고 남이 탓 뭐 필요 없으니까 제가 뭐 금융 CEO분과 얘기를 할 때 네.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아 이게 안 됩니다 하는 것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도 우리 직원들의 책임이지 않느냐. 과거에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의 경영에 악화시키는 쪽으로 얘기하지 말라. 다시는 그 얘기하지 말라. 아니 정책부서가 국민을 대표했는데 남이 탓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제일 주무부서인데요. 대부서인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남이 탓하지 말고 정부에서 좀 하고요. 국민들도 이제는 두렵거나 아니면 사실상 국민들의 경제를 어렵게 하는 그런 영국의 사실상 보수당 정부에서 나온 것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은 표를 찍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뭐 어쩌고 했다. 내가 뭐 통과시키지 못했겠다. 이런 사람들은 내년에 표로 찍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입법을 안 해주면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지금 얼마큼입니까? 한국 경제 성장 2% 내려오는데요. 2%가 뭡니까? 네. 인당 GDP가 2만 8천 불이 안 되는데요. 지금도 훨훨 날아가야 되는데요. 그런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려우면 국민들이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표 찍어주지 말고 그다음에 사실상 지금은 뭐든지 과감하게 해야 된다. 과감하게 해야 된다. 1번이라든가 뭔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했던 것이 결국은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보다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미국은 금융위기, 유럽은 통합정에서 안 좋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여건인데 불구하고 지금 한 6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보면 지금은 한국 경제가 더 어렵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세는 쫓아가는 겁니다. 대세는 쫓아가서 지금 상황에서 세부적으로 뭐 환율 좀 올려달라 뭐 이렇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정책 네. 결정이. 그래서 모두가 좀 나서야 된다. 진짜 심각하다. 모두가 나서야 된다. 그런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런 바람을 담아서 방송을 해봤고요. 아, 지난달 수출이 10% 이상 6년 만에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에 이어서 올해 성장률이 2%대 나오고 있는 배경이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분위기 진단해 드렸습니다. 자,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추 논설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